그렇기 때문에 방역 사안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던 경북 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소위 GRDP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대구 경북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 사는 문제를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착해서 권영진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권영진 시장님의 말씀도 그랬고 저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 경북 발전에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 정책들은 서로 연락해서 협력하고 제가 필요한 때 다시 추가적인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드릴 때 그때 다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멈춰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업전환,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자동차 부품업이 주력산업이든 대구, 경북의 미래도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경북, 대구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분야 등 기존의 지역 기업과 종사자 여러분께 말로만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 전환 기금을 조성해서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존 종사자의 체계적 직업 재훈련을 돕는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또 로봇 산업으로 원활하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연구개발센터와 스마트 생산설비를 갖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대구는 무려 3천억 원 규모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유치해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의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애 좀 쓰셨나요? 네네. 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로봇 산업이 연구개발부터 테스트베드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재교육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미에 들어설 로봇 직업 혁신센터와 지역의 주요 대학 그리고 자동차 로봇 관련 연구소를 연계해서 전문 기술 인력 확보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또 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화이트 바이오 섬유 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소공단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구미, 대구, 포항권의 2차 전지 소재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대구 경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대구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미의 2차 전지 양극재 산업 등이 결합된 2차 전지 소재 산업 벨트를 구축해서 대구 경북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력 협약 이후 양극재 생산 공장의 조성이 더뎌서 우리 구미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 적극 힘을 합쳐서 반드시 협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를 이어서 준공식에는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글로벌 백신 의료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은 하루 이틀로 이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내 백신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북 대구를 그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센터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등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백신 첨단 투자 지구와 백신 규제 자유 특구 등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등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구의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보유한 의료산업 관련 인프라, 전문성, 연구력과 연계해서 대구 경북이 신약 개발 등의 첨단 의료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문경 김천 내륙철도,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수서 김천 거제를 잇는 내부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 균형 발전의 상징인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있는 달빛 내륙 철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그리고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지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결정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구 경북선,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잇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선 등 촘촘한 철도망, 도로망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로써 통합신공항이 중부 내륙의 물류와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울릉도 공항 또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낙동강의 오염을 막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경북 대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근원에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부터 상주, 구미, 칠곡, 대구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녹조와 수질 유해물질을 포함한 수질 환경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구, 경북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원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생활 공업용수 생산의 공급 및 상하수 처리와 같은 물산업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전력, 석유화학에 이어 가장 대규모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대구에 조성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더 적극 지원하고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세계적인 물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낙동강에는 오리알이 있나요? 낙동강에 오리알이 있습니까? 전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요새는 오염이 돼서 없나 보군요. 네. 어쨌든 낙동강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맑은 물이었는데 지금은 석포제련소 같은 환경오염원들 때문에 또 4대강 사업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오염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낙동강에 오리알이 많은 그런 깨끗한 환경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시민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오늘날 대구 경북 지역의 침체는 보수 정권의 말로만 경북권 발전을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은 사실상 등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역차별, 대구 경북의 역차별이 됐습니다. 지지는 열심히 해주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해서 지방 발전을 저해시킨 게 바로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역차별, 대구 경북의 역차별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호남에 대비한 대구 경북의 역차별이 아니고요. 말씀의 취지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보수 정당이 하지 못한 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북과 대구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이재명이, 또 실적과 성과를 증명해온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하겠습니다.